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 사격 준비 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 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답변했습니다. 이에 시 의원은 무인기로 한반도에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오밀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 조치에 대해 질의했습니다. 이에 김 지사는 연천과 포천, 파주, 김포,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지역화폐와 양평고속도로, 일산대교 무료화 등 다양한 질의가 나왔고 사회적 경제 예산 확대와 위기 임신 상담 보완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이 이루어졌습니다.